글로벌 통화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지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민생 경제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 팀장이 자리했고 도산하 공공기관장들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란 전망과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 등이 나왔습니다. 도는 올해 5개 민생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분야에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위기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공익형 도인 일자리를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 분야에선 청년층 역량 강화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기회 패키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선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등 추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 분야에선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마지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수혈과 추신불능채권 관리 종결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중점은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또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노출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경기도가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또 남다르게 대처를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는 관계기관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